Times. 하얀색 일펜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얗습니다. 네, 오늘 스태 씨가 가지고 있는 일펜은 70년대 재즈 베이스입니다. 야, 이거 엄청 기대했었는데 70년대. 네, 70년대 재즈 베이스 지금 일단 내추럴 피니쉬로 컬러는 요거 단일 컬러로 출시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지판에도 확실히 다른 것들과 다른 이런 화이트 펄 인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사각으로. 이 70은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눈을 확 사로잡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70은 이제 50, 60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 좀 전형적인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7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독특한 개성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70은 약간 메인으로 쓰려면은 메인으로 70을 쓰려고 하면 살짝 고민되긴 되는데 70이 이제 정부 치면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딱 전국인데 그렇죠. 저도,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70이. 딱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50, 60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70에 정부 치면 눈 돌아가잖아. 예리했어. 그렇습니다. 이게 베이시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되게 좀 5060에 대한 충성심 말고 약간 일탈 의지를 자극하는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뭐 승태 씨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왜냐면은 승태 씨 함께 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70 보유할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70 재즈 베이스. 이거 가격은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프리미엄급으로 뭐 가격대가 비싸고 다른 스펙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감성의 영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마음먹고 도전해 보시면 후회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70을 쓰다가 5060을 결국에는 한 대씩 다시 이제 뭐 보유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어떤 음악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아 듣기 싫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5060 준비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 네 되게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거는 오히려 70 쪽일 확률이 높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마음도 굉장히 잘 아네. 그렇죠. 왜냐하면 70 하나만 딱 들고 오면은 아 좋은데 아 이거 50 재즈로도 들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클라이언트의 한 명이라 또 그러니까. 부정을 못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껏 즐기세요 리뷰할 때. 네. 자, 289,000원 가격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 117cm, 무게는 3.95kg, 두께는 40+1mm, 12프레트 뜰레는 83mm입니다. 바디는 애쉬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반짝반짝하면서 나뭇결 고스란히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와. 피니쉬입니다. 넥은 메이플 1975 U쉐입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전부 다 번쩍번쩍하죠.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70 펜더로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38.1mm 너트너비. 자, 지판은 메이플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빈티지 스펙이죠. 184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빈티지 프렛에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70 싱글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볼륨 1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의 브릿지.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예스. 지금 기대하고 있죠, 이승채. 자, 아, 네. 다 올리고 톤도 다 올리고 픽업 줄 다 네 소리입니다. 야. 좋죠. 앞에 픽업입니다. 지금 뭐 벌써 이미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자, 뒤 픽업입니다. 야. 네, 뒤 픽업 톤 깎고 톤 깎은 소리입니다. 좋네요. 와, 네, 앞에 비음입니다. 아, 전반적으로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어, 톤을 다 깎았는데. 톤 다 네. 깎고 두 개입니다. 야.
다양하게 좀 들어볼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되게 깨끗하면서도 엄청 그 어떤 순수한 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야, 얘 장난 아니야. 이게 그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재즈 베이스가 재즈 베이스 치고 중저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70 재즈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 하이데어까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진짜 약간 거구에 엄청나게 힘쓴 장사. 약간 그런 뭐 여포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정말 순수한 무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와, 이 존재감과 펀치감이 진짜 좋네요. 정말 아니네. 뭐 코드 디테일이나 뭐 사운드가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순수한 무력 같은 느낌이야. 오로지 사운드만을 생각하는 무신 이런 느낌. 강렬하다 소리. 야, 얘 장난 아니네 진짜. 네, 반주 붙여 들어오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 솔리드 이밤의 끝을 잡고 스타일의 발라드. 신나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승재 씨와 함께 오늘 70 재즈 베이스 한번 시연 좀 해봤고요. 주세요 마음껏.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귀호강 마음 호강 베이스. 알겠습니다. 귀호강 마음 호강 베이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베이시스트의 마음 속엔 언제나 70이 있다. 네.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베이시스트의 마음을.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드디어 사운드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로 점점 79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78.5. 가장 높게 나왔네요. 지금 계속 뭐 75.5, 76.5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70에서 후반으로 훅 갔어요. 자, 여러분 뭐 어디까지나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어떤 클라이언트의 그 배려를 할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갖고 싶은 베이스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최고입니다. 네, 승재 씨가 예전에 그 70 쓰고 있을 때 되게 행복해 보이긴 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두의 베이스가
모두의 베이시스트가 마음속에 묻어두고 사는 베이스 70 재즈 베이스 같이 오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를 한번 확 높여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나? 네. 여기 있나? 1951 프리시전 베이스 전임의 릴릭 624만 8천원입니다 와우. 텔레헤드의 아주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는 프리시전 베이스. 굉장히 저 그 어떤 초창기 프리시전 첫 맞아요. 데뷔했던 1951년도 맞아요. 그때 당시를 연상 시키는 그런 아주 멋진 야, 1951 대박이네. 프리시전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지금보다 3배 정도 올라갑니다. 506070을 살래 저건데를 살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세대 살래? 네. 506070 다 가져가고 싶은 이 마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프리시전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